수업 내용 복습 이거는 그러면 다 끝났고 준비되고 그다음에 일단 리서스뱅크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스뱅크 펼쳐주시고요. 리더스뱅크의 4번 I knew his mother 하셨네요. 그래서 밥이 조금 더 맛있어졌나요? 적응한 거야? 아니면 밥이 맛있어진 거야? 맛있어졌다 갑자기. 오, 적응한 거 아닐까 혹시? 인간이 적응하는 그 습성이 있기 때문에. 친구들은 다 괜찮아요? 쓸만해? 뭐 이상한 애 없어? 있지, 그치? 꼭 있다니까. 누군데, 걔가. 그렇구나. 뭐, 어떻게 이상하던데? 아, 몸이 불편한 거? 뭐, 그거는 뭐. 그치?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나요? 니네끼리 놀고 있습니까? 알던 친구들끼리만 놀고 있습니까? 아직? 그렇군요. 이제 점점 친해지겠죠, 뭐. 오케이. 자, 그러면 조사하기 했던 것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Aren't you his mother에서 선생님이 수업할 게 있다고 했어요. Aren't you his mother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수업할 게 있는데 뭘 설명할 거냐 하면 이거를 보고 지금 제목은 알아야 되겠죠. 지금 설명할 거에 제목은 부정 의문문이래요. 부정 의문문의 대답. 부정 의문문의 대답에 대해서 뭔가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부정 의문문에 대해서 여기 are you his mother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Are you his mother가 아니고 aren't you his mother라고 한 걸로 봐서 aren't you his mother? 뭐 don't you like him? 이런 거 있겠죠? Doesn't she go there?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부정 의문문 됐습니까? not이 들어가 있는데 묻는 걸 보고 부정 의문문이라고 하는데 얘에 대해서 뭔가 주의할 사항이 있다는데 그러면 왜 주의할 사항이 있다라고 얘기하는지부터 먼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말로 먼저 설명합니다. 넌 배고프니? 이건 부정 의문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렇죠. 넌 배고프니? 수민아 배고파? 수민이 배고파? 아니요. 그래서 배안 고프면 뭐라 그런다? 아니요? 라고 얘기하죠? 만약에 배가 고프면 그냥, 예, 이러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계속해서. 너배안 고프, 수민이 배안 고프니? 수민이 배안 고프니? 예, 안 고파요. 그러죠? 예. 만약에 뭐 고프면, 아니요. 이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는 너 배고프니? 그랬을 때 아니요 배안 고파요 예 배고파요 이러죠 그 다음에 너배안 고프니? 그랬는데 아까 전에 배가 안 고픈 상태로 했을 때 아니요 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배가 안 고픈 상태인데 이번엔 예라 그러죠 얘배안 고파요 그러잖아 알겠습니까? 그게 뭐 어쨌다고 그러죠 그럼 이게 내가 영어를 옆에 써볼게요 너 배고프니는 영어로 당연히 Are you hungry 하겠죠? Are you hungry? 됐어. 그러면 are you hungry라고 물었을 때 배가 안 고프면 no, I'm not. 그죠? no, I'm not. no, I'm not 뒤에 뭐가 생각했죠? no, I'm not. 그렇죠? no, I'm not hungry. 이렇게 얘기하죠? no, I'm not hungry. 배가 고프면 yes, I am. 그리고 yes, I am 뒤에 생겼다면 yes, I am hungry. 이렇게 얘기하죠? Are you hungry? No, I'm not hungry. Yes, I am hungry. 왜? 뭐 사주시려고요, 선생님?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렇죠? 실패. 그래서 안 고프다 그래가지고 배고프다 그러면 뭐 먹으러 사주려고 하는데 안 고프다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 이걸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너배안 고프니는 뭘것 같아요? 너배안 고프니는 Aren't you hungry? 하겠죠. Aren't you hungry? 너배안 고프니? 그랬을 때, 자, 예, 배안 고픕니다. 이러죠.
예, 배안 고프다니까 yes, I am 하면 안 됩니다. 왜? yes, I am 뒤에 뭐가 생겼대요? yes, I am 영어에서는 hungry가 생각되는 거죠. 이 스펠링이 이상하게. 그러니까 aren't you hungry에 대해서 yes, I am 이라고 얘기하면 아니요, 배고파요가 되는 겁니다. 멘붕 왔어? 뭐 이해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 배안 고픕니다 라 그러려 그러면 뭐라 그래야 된다? No, I'm not.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야? 뭐 이상한 일이구나. 키보드가 이상한 일이구나. 여기에 대해서 Aren't you hungry라고 물었을 때 이게 부정 의문문이죠. 너 이게 뭐야? 이거 미안. 이걸 눌러야 되는데 저걸 눌러야 되는데. Aren't you hungry라고 그랬을 때, 또배안 고프니? 그랬을 때, 예, 안 고파요가 yes, I'm not이에요. yes, I'm not. 왜 그러냐? no가 왔어. 영어에서는, 자, 무조건 yes가 예, 그래라고 생각하면 안 돼. 됐습니까? 이와 같이 무슨 의문문으로 물었을 때, 부정 의문문으로 물었을 때, not이 들어가 있는 걸로 물었을 때는 no가 뭐가 될수 있다? 예가 될 수도 있어. 왜 그러냐? 자, 반드시 뒤에 못된 말, 생략된 말을 꼭 따져봐야 되는 말이야. 그러면 너배안 고프니라고 내가 물어봤을 때안 고프다고 그러니까 not hungry를 써야 되겠죠. not hungry. 그렇죠? 그럼 not hungry, not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not하고 yes는 함께 쓸수 있다 없다? 못 써. not은 뭐랑 써야 되는 거다? no랑 써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aren't you hungry 그랬을 때 no, I'm not 이래야지 예, 안 고픕니다가 되는 거고, 만약에 아니요, 배고파요 라고 그러려면 yes, I am이 되는 거예요. 왜 yes, I am 뒤에 뭐가 생각되니까 yes, I am hungry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부정의문문에서 대답해서 주의해야 된다. 그럼 여기에 aren't you his mother라 그러죠? 쭉 읽어봤잖아. 그쵸? 이 사람이 이 보이의 머더입니까? 머더입니까? 머더 아닙니까? 엄마입니까? 엄마 아닙니까? 엄마 아니죠? 그쵸? 그러면 aren't you his mother라고 물었을 때이 아줌마에는 당연히 뭐라고 그랬을 거다? yes, I am이라고 그랬을까? no, I'm not이라고 그랬을까? No, I am not his mother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당신은 그 사람, 그 녀석의 엄마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No, I'm not his mother.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부정의문문에서 대답을 yes, no가 한국어하고 좀 달라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방금 얘기한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뭐 수민이가 외국인 남자친구를 시켰어. 사귀었어. 그래서 그 외국인 남자친구가 Don't you like me? 라고 수민이한테 물어봤어. 그쵸? 그러면 좋아하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 Yes, I do. 라고 해야 되겠죠. 그쵸? 안 좋아하면 뭐라고 했다? No, I don't like you. 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Don't you like me는 너나안 좋아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너안 좋아하니? 그랬을 때 그래 안 좋아해. 그래 안 좋아해. 너나안 좋아해? 그래 안 좋아해. 무슨 소리 알겠어요? 너나안 좋아하니? 아니 좋아해. 알겠습니까? 부정의문문이라는 거. 그래서 아니 닫지는 말고 또 쓰고 Young boy was playing. A young boy was playing with a hole in the street. He kicked it hard and it broke the window of a house and fell inside. 그래서 얘는 는중인가요? 는 것인가요? 그렇죠. 는중인이죠. 그래서 걔들 보고 이제 중학생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럴 거냐. 얘가 노는 것도 되고 노는
중인도 되는데 노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제 동명사라고 그러는데요. 얘 뜻이 노는 것이라고 쓰였을 때는 동명사라고 노는 중인이라는 뜻으로 쓰였을 때는 학교 선생님들이 앞으로 현재 분사라고 할 거래요. 알겠습니다. 동명사, 이 명사가 뭔지, 무슨 시를 명사라고 그러죠? 이름시, 뭐뭐 하다가 뭐뭐 하는 것 됐으니까. 이건 동명사라고 그러겠죠? 그렇죠? 동사가 명사 됐다 이 말이고요. 현재, 앞으로 이제 분사란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분사는 그냥 현재 분사도 있고 과거 분사도 있는데 뭐, 현재 분사는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무슨 시된 거다? 어떤 시된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was가 오는 이유가 설명되어 있고, boy was playing. 그 다음에 with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with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 with 뜻은 뭔가요? 그렇죠. 뭐뭐를 사용하여, 뭐뭐를 가지고서 이 뜻이죠. 뭐뭐와 함께라는 뜻도 있고, 뭐뭐를 가지고서인데, with a ball은 공 가지고라는 뜻이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he kicked it인데, he kicked it 할때 it은 뭐 대신 왔나요? he kicked.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걸 다시 얘기하네요. 그래서 앞에 나왔던 공을 다시 얘기하니까 어볼이에요, 더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it은 정확하게 he kicked a ball이 아니고 뭐다? he kicked the ball. 그렇죠. too hard. 그다음에 여기에 hard. 일단 hard가 무슨 뜻이 있던가요? 그렇죠. 어려운 이란 뜻이 있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the problem is very hard. 뭐 뜻이에요? the problem is very hard. 그렇죠. 그 문제는 매우 어렵다죠. 그렇죠. 또 어떤 뜻이 있던가요? 그렇죠. 단단한 이런 뜻이죠. 그러면 hard stone, hard rock 이렇게 하면 단단한 돌 이런 뜻이겠죠. hard stone, hard rock 단단한 이런 뜻도 있고. 그러면 이때 반대말은 S로 시작하는 단단한 거 반대말은 몽캉몽캉 폭신폭신한 거잖아. It's soft. 우리 아이스크림 두 가지 아이스크림 있잖아. 하드, 소프트. 그쵸? 우리가 롯데리아에 가서 500원 주고 사 먹는 건 무슨 아이스크림? 소프트 아이스크림이라고 하잖아요. 보들보들하니까. 그러니까 하드, 단단한, 소프트, 부드러운. 그러면 하드가 the problem is hard 일 때는 반대말인 거죠. the problem is 그쵸? easy겠죠. 그렇습니까? 이런 뜻도 있고. 또뭔 뜻도 있던가요? 부지런한. 오, 그렇죠. 부지런한. 잘 찾아왔어. 부지런한. 그러면 hard worker 한 뭐야? hard worker. 부지런한 일꾼이겠죠. hard worker. 그렇죠? 그러면 hard의 반대말, 우리말로 부지런한의 반대말은 뭐예요? 게으른이죠. 그렇죠? 게으른이 영어로 뭐든가요? 그렇죠. lazy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뭔 뜻도 있던가요? 혹시 찾아왔나요? 요까지 다? 오케이. 그러면 It rains very hard. 뭔 뜻일까? It rains very hard. Rain hard. It is raining. 아, 오늘 얘기하면 되겠네. It was snowing very hard. 이런 표현이 있겠죠. It was snowing very hard. 그래서 It was snowing이 뭔 뜻인 것 같긴 하죠. 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 눈 내리고 있는 중이었다. Very hard하게. 그렇죠. 매우 심하게, 매우 많이. 그래서 무슨 뜻도 있다? 매우 심하게. 또는 매우 심하게 공부한다. study hard. 뭔지 study hard. 어찌 공부한다? 열심히. 라는 뜻도 있습니다. study hard. 그렇습니까? 심하게 라는 뜻도 있고, 열심히 라는 뜻도 있어요. 아유, 딱 뜻도 많다. 그렇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뜻들이 있다. 그렇습니까? It is raining hard. 비가 어찌 내리는 중이다? 심하게 내리는 중이다. I will study hard. 나는 어찌 공부할 거다? 열심히 공부할 거다. 자, 이두 4번, 5번은 같은 시죠? 무슨 시예요? 어찌 시죠? 그렇죠. 어찌 심하게, 어찌 열심히. 근데 1, 2, 3은 어떤 시죠? 어떤 어려운, 어떤 단단한, 어떤 부지런한. 맞습니까? 그래서 hard를 보고, hard 같은 애를 보고 뭐라 그러냐? 북치고 장구치고 지 혼자 다 하는 애라 그러네. 그렇습니까? 그 얘기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easy 같은 경우 easy 딱 있네. easy는 어떤 시는 easy고 어찌 시는 easily죠. 그러니까 이런 녀석이 정상입니다. 어떤 시에 뭐 붙였을 때 ly 붙였을 때 어찌 시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헐드는 지 혼자 모두 되고 어떤 어려움 어떤 난관 어떤 부지런함 어찌 열심히 어찌 심하게 자기 혼자 다 하고요. 그렇다면 hardly라는 단어가 없느냐 하면 hardly라는 단어가 있고 조만간 배울 거야. hardly는 무슨 뜻이냐? hardly는 거의 뭐뭐하지 않는다. 얘하고 얘하고 설이나 추석 때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왜?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얘는 거의 뭐뭐하지 않는다는 전혀 상관없는 뜻이야. 얘는 상관이 있죠. 쉬운, 쉽게. 그쵸? 근데 얘하고 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됐습니까? Hardly는 무슨 뜻이라고? 거의 뭐뭐하지 않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전에 살짝 얘기한 무슨 부사? 빈도부사 할때 Hardly 얘기할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중학교 수업이 되면 자꾸 뭐라 그럴 거냐? 내가 이거 세 번째 설명하는 건데, 뭐 이런 얘기 막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hard하고 hardly는 여러분한테 이제 첫 번째 설명드렸어요. 평균적으로 다섯 번 내지 많으면 여덟 번까지 똑같은 얘기를 하면 모든 학생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나한번 들었으니까 다음번에 물었을 땐 당연히 모를 거야. 그렇죠? 하지만 그 말한 똑같은 얘기를 하는 횟수를 줄이려면 잘 들어놔야 되겠죠? 그렇죠. Hard는 study hard 하면 뭐 이렇게 딱 떠올라야 돼. 여러분들 스스로도 study hard, it rains hard, 어찌 비 내린다, 심하게 비 내린다. 그렇습니까? Hard rock, 어떤 돌, 단단한 돌. 그렇습니까? The problem is hard, not easy, 어려운.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ard worker, 이런 것도 hard worker, 부지런한 일꾼. 자꾸 떠올라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hard하고 hardly는 easy하고 easily와는 달리 아무 관계가 없다. 됐습니까? 그 중요 hard는 좀 이런 걸 보고 멀티미닝 워드라고 그러고 여기 학교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이 hard를 가지고 내는 시험 문제의 유형은 뭘것 같아요? 여기다가 딱 밑줄 그어놓고 다음 중 밑줄 친 그러니까 이 밑에 문제에 hard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 다섯 개 있겠죠. 그래서 그래놓고 문제는 뭐? 이 hard하고 같은 뜻으로 쓰인 hard를 고르시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뜻이 이렇게 많은데 he kicked the ball too hard 할때이 hard는 무슨 뜻이겠어요, 그 중에? 그는 그 공을 찼대죠. too hard. 너무 단단한 찼나? 너무 어려운 찼나? 너무 부지런한 찼나? 너무 심하게 찼나? 응? 너무 열심히 쳤나? 그래서 이거 뭔 뜻이에요, 이거? 심하게, 세게, 이 뜻이죠. 그렇습니다. 어찌 쳤다? 하드하게 쳤다. 그래서 얘는 무슨 씨? 어찌 씨. 하드가 꾸며진 건, 세게 그는이야, 세게 쳤다야, 세게 그것을이야, 세게 너무야. 세게 쳤다. 어찌 뭐뭐했다. 그래서 하다시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투의 뜻은 무슨 뜻? 너무! 그렇습니까? 너무 시기 찼다. 투는 또한 역시란 뜻도 있고 너무란 뜻도 있는데 여기는 너무란 뜻이고요. 그다음에 너무 춥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표정이 어떻겠어? 이렇겠죠? 그렇죠? 긍정적인 표정이야, 부정적인 표정이야? 부정적인 표정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It's too cold. 이렇게 표정이죠. 그래놓고 뒤에 to go out이라고 했어. 이런 문장이 있어. It's too cold to go out 이랬어. 그래서 밖에 나가겠단 말이야. 못 나가겠다는 얘기야. 그렇죠. 못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다? 너무 춥다. To go out. 뭐 하기에는? 밖에 나가기에는. 이거 나중에 뭐 쓸데없이 투투 용법이다. 학교 선생님. 자, 오늘은 투투 용법에 대해서 수업할 거야. 자, 여러분들이 그 얘기하면, 이거, 이 표정 떠오르는데, 그 뒤에, 투 뒤에 뭐뭐 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 붙는데, 이 행동 한다, 못 한다? 못 한다. 그니까? 그 다음에 and it broke the window of a house and fell inside. 그 다음에 it은 당연히 뭐든지 왔다. and the ball broke the window of a house and 생략되면 뭐? and the ball fell inside. it이 생략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그 공이 the ball 그러니까 the ball로 바뀌어서 보이면 돼. and the ball broke the window of the house and the ball fell inside the house. 맞습니까? 뭐 이런 경우는 다 있잖아. 그렇죠? 이런 경우 다 있죠? 이런 거안 해봤어? 아, 여학생들이구나. 미안. 그니까? 선생님, 뭐라는 거예요?
A lady came to the window with the ball and shouted at the young boy, so he ran away. 이런 경우 다 있죠? 벨티 안 해봤어? 벨티 얼마나 재밌는데. 그래서 이 with는 이번엔 뭔 뜻이다? A lady came to the window 했다. 어찌 그 공을 가지고서 라는 뜻이겠죠. 이번에 with의 뜻은 뭐뭐와 함께, 또는 뭐 우리말스럽게 하면 뭐뭐를 가지고서 라는 뜻이겠죠. 뭐뭐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뭐와 함께 라는 뜻인데, 우리말스럽게 자연스럽게 해석하려면 뭐뭐를 가지고서. And shout의 뜻이 뭐하다요? 소리를 지르다. 그럼 여기는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생겼겠죠? 그럼 여기 생겼단 말은 당연히 뭐? 그렇죠. She. 앞에 나왔던 lady 다시 왔죠. 그러니까 a lady야, the lady야. The lady. The lady 앞만 길어봤자 She shouted at the young boy. Yeah! So he ran away. 그래서 이 시는 얘 다시 왔죠. 오케이. 지금 뭐예요? But he still wanted his ball back. Want a bag이 뭔 것 같아? Want a bag. But he still wanted his ball back. Want a bag이 어떤 표현일 것 같아요? A를 되돌려 받기를 원하다겠죠. Want a bag. But the boy still wanted his ball back. A few minutes later가 뭔 뜻이죠? A few minutes later. 몇 분 후에. He, after a few minutes 하고 갔네요. After a few minutes later. He returned and knocked on the door of the house. He returned and he knocked on the door of the house. When the lady answered it, he said, My father is going to come and fix your window very soon. 이게 when의 뜻은 언제예요? 뭐뭐 할 때예요? 그렇죠. 뭐뭐 할 때, 누가 뭐 할 때, the lady가 answered it 했을 때, 했습니까? answered to the knocking이겠죠. answered to the knocking. 그 노크에 대답을 했을 때, the boy said, 말하기를, my father is going to come. 자, my father is는, 나의 아버지의야, my father is야. 그렇죠. my father is going to. 그렇죠. 그 다음에 be going to do는 뭔 뜻이에요? be going to do. 뭘 것 같아요 혹시? I am going to go there가 뭔 뜻일 것 같아? I'm going to go there. 나는 거기에 갈 계획이다. 그렇죠? 그래서 be going to, be going to가 무조건 뭐뭐 할 계획이다가 되는 게 아니고 be going to 뒤에 뭐뭐를 하다. 여러분 패턴 영어 할 때 만나본 적 있죠? be going to do. I'm not going to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렇죠? 난 뭐뭐 안 할 테다 할 때 be going to 뒤에 뭐뭐 하다라는 말이 왔을 때는 뭐뭐 할 계획이다. 오케이. 여기서 수업 내용은 뭐냐? 이 고의 고 때문에 우리가 수업할 게 됐는데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할 줄 알아야 돼서 I'm going to school, I'm going to go to school. 오케이. 이거는 방금 했던 거니까 I'm going to go to school 뭔 뜻일 것 같아요? I'm going to go to school. 또 나는 학교에 갈 계획이다, 예정이다, 갈 것이다 이 뜻이죠? 그렇죠? 이런 걸 보고 이제 학교에서 뭐라고 배울 거다, 무슨 시제라 그럴 것 같아요 이런 걸 보고 당연히 무슨 시제? 미래 시제라 그러죠. 미래 시제. I'm going to go to school. 나는 그 학교에 갈 계획이다. 나는 그 학교가 아니라 나는 학교에 갈 계획이다. 미래 시제. 오케이. 근데 여기에 고하고 여기에 고하고 생긴 건 똑같지만 다르죠? 그렇죠? 이 고는 가다라 뜻을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죠. 그렇죠? 얘는 be going to 뒤에 뭐뭐 하다가 왔기 때문에 얘는 가다가 아니고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쳐져서 뭐와 같은 뜻이죠? I am planning to go to school 하고 같은 뜻이죠. 나는 뭐 하고 있는 중이다? 계획하고 있는 중이다. 뭐 하는 것을 to go to school 하는 것을. be going to do는 be planning to do하고 같이 뭐 할 계획이다고. 근데 이 부분 I'm going to 생긴 건 똑같죠? 그렇죠? 근데 이 뒤에 school이 왔죠? 그렇죠? 그러면 I'm going to school 윗문장 I'm going to school 이건 뭔 소리게요? 그렇죠? 나는 학교 가는 중이다. 이건 현재
진행형 시제라고 그래요. 이때 고는 왜 가다가 될 수밖에 없냐. 여기 뒤에 투 뒤에 스쿨이라는 것이 왔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 고는 가다가 아까 전에 나왔던 ing가 두 가지 뜻, 가는 것, 가는 중인 중에 여기서 무슨 뜻? 가는 중인.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생긴 게 똑같다고 해서 같은 뜻이 아닙니다. 얘는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가다고요. 고고요. 얘는 가다란 뜻이 아닌 가다입니다. 여기 뒤에 하다란 뜻이 왔기 때문에 미래 시제, 미래에 표현하는 be going to do. 얘는 be going to what? what에게 가고 있는 중이다. be going to do, do 할 계획이다. 좀 다르죠, 뭔가가.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설명했고요. 그다음에 and fix. My father is going to come and fix your window very soon. 그래서 송빈이 생각하기에 end하고 fix 사이에 뭐가 생각된 것 같아? 시간에 왔어요? 배웠어요? 그래서 조사해 온 거. 아, 여기 숙제지 몰랐어요? end하고 뭐가 생겼던 것 같아요? 됐. 데이 생겼다. 오케이. 또. 키가 생겼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한지 잠깐 볼게요. My father is going to come and fix you. 이게 하고 싶은 말이가 나의 아버지께서 뭐할 계획이고, 오셔서 뭐 할, 오셔서 고칠 겁니다. 이거죠. 오셔서 고칠 겁니다. 창문을 금세. 이 뜻이죠. 아버지께서 곧 오셔서 고쳐줄 거예요. 그러면 오시는 거 언제 얘기야? 과거 얘기입니까? 과거에 왔다 간 겁니까?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까? 얘랑 합쳐졌으니까 올 계획이죠. 그렇죠? 그럼 고치는 것도 언제 일이죠? 현재 일입니까? 미래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 절대로 되실 리는 일단 없고요. 알겠습니까? 희는 아주 좋았어요. 근데 He fix 본적 있어? He fix 본적 있냐라고 묻는 거는 뭐 묻는 거하고 똑같아? He go 본적 있어? 그쵸? He가 얘기해요. 사라진 건 He가 아닌 거죠. He만 없어진 게 아니고 뭐가 생겼냐? He is going to가 생겼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My father is going to come and my father is going to fix. 아버지가 뭐할 계획이고, 오실 계획이고, 그리고 뭐 하실 계획이다? 고치실 계획이다. 그래서 이두개다 생겼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를 왜잘 알아야 되고, 왜 중요하다고 얘기하냐? 시험 문제에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게 시험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냐? 이런 것이 comes and oh. 이런 문장이 있다. It comes and meet my friends and my house. 일단 틀린 문장입니다. 그렇죠? 일단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는 와서 만난대죠. 누구를 만난대? 내 친구들. 어디서? 우리 집에서. 그는 우리 집에 와서 친구들을 만납니다. 이 뜻이죠. 어디가 틀렸죠? 그렇죠. meet이 틀렸죠. 그렇죠. meet이 어떻게 돼야 돼요? meet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가 하는 행동이 옳은 행동과 뭐 하는 행동을 다 해? 만나는 행동을 다 하는데, 옳은 것도 he고, 만나는 것도 he니까 he, meet이 어딨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학교선생님이 가르쳐 줘놓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아, 자,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했어. He is going to meet and he is going to come and meet my friends. 오, he니까 미치 해야 된다. 미치 했어. 이번에 또 틀렸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는 것도 언제 일이고 미래의 계획이고 만나는 것도 언제 일이야? 미래 계획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에 뭐가 생겼던 거야? He is going to. 또 to 뒤에는 동사에 뭐가 와야 된다? 원형이 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생략. 생략.
뭐가 생략되었냐에 따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뭐 여러분 그동안 영어를 쭉 6년 동안 배 6년 아니지 중학교 3학년 2학 3학년부터 시작했네요. 뭐 하여튼 그때부터 배웠어요. 하여튼 뭐 3, 4년 배웠다 배웠는데 내가 뭔 얘기 하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학교 시험에 어떤 문제 유형이 많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생략이라는 거, 생략이란 뭐가 생략되었는가에 따라서 아, 그 얘기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쭉 배웠는데 영어랑 우리말이랑 뭐가 너무 좀많좀 다르잖아. 당연하죠. 뭐 말이 다른데 단어 쓰는 글자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다른데 그 중에 하나 영어는 어법이라는 거, 문법이라는 거좀 따지는데 뭐 얘들은 쓸데없이 뭐뭐 한다라는 말을 좀 가만 안 놔두잖아, 그렇지? 아마 한다라는 말에 뭐 S를 붙일 때도 있고 뭐 선생님도 갑자기 뭐 3단 변신 몇 번째 녀석 써야 되냐 막 갑자기 따지기도 하고 여기 yesterday 있는데 왜 he comes야? 어? He comes here yesterday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잖아. 어? 어떻게 해야 된다? He came here yesterday 해야 될거 아니야? 막 이러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동사의 꼬라지 같은 것들, 시 학교 중1 때 많이 나오는 거, 동사의 형태를 잘못 써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는 거, 그런 것도 많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했냐, and fixes 일부러 여기 fix 오는 게 맞는데 fixes 해놓고 es 써놓고 맞냐 틀렸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아나 공부 좀해막 이런 학생들이 my father는 he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he니까 여기에 he가 생략됐으니까 he fixes 해야지 여기 왜 fix 얘가 틀린 거야 막 이런 바보야 he is going to가 생략됐거든 이라고 얘기해줘 he is going to fixes가 아니고 he is going to fix거든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뭐할 계획이고 올 계획이고 고친다가 아니고 고칠 계획이다죠. He's going to fix. 아, 생략에 관련된 문제. 이 녀석의 형태를 틀리게 놓고 많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After a few minutes, 어떤 다음에 after a few more minutes, a man came to the door with tools in his hand. 그래서 이번에 tool의 뜻은 a man came to the door 했다 with tools. 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구를 가지고서 가는 거죠. 그렇죠? 도구를 사용하여 집으로 꼭 도구가 없으면 집으로 찾아올 수가 없나요? 도구를 사용해야지만 집으로 찾아올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with 뜻은 사용하여라는 뜻이 아니고 뭐뭐를 가지고서 뭐뭐와 함께 그러니까 손에 도구를 가지고 왔대요. So the lady let the boy take the his ball away. 그래서 let the boy take his ball away. 그래서 let A 하다가 뭐죠? Let me go home이 뭔 뜻이죠? Let me go home. 그렇죠. 여기서 let의 뜻을 정확하게 여기는 let, 내버려 두다, 허락하다. 그러면 let, 내버려 두다. 누구를, 나를, 뭐 하도록, 집에 가도록. 아, 내가 집에 가게 해주세요. Let me go home. Let me introduce myself는 let me, 내가 하게 해주세요. 뭐 하는 것을? 내 자신을 소개한 것을 그래서 재소개할게요 라는 표현이죠 재소개할게요 Let me introduce myself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let A 뒤의 뜻은 A가 뭐뭐 하도록 내버려 두다 그러니까 뭐 So the lady let the boy take the his ball away 자이 let은 몇 번째 let이죠? So the lady let the boy take his ball away 일단 let의 3단 변신이 뭐죠? Let. 그럼 얘는 몇 번째 let이게? 그렇죠. 두 번째 녀석입니다. 무슨 시제? 과거 시제. She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S가 안 붙었잖아. 그렇죠? She let가 아니라 she let. 왜 She인데 이거 let이지? S 붙어있는. 아, 이거 뭐야? Came도 과거. Of 뭐 이거 전부 다 보면 과거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answered. 이건 쌍따옴표 안에 있는 건가? 그가 말하기, 말하기를, 말하던 당시 그 느낌 그대로 해야 되니까. 그가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좀 이따 오셔서 고쳐주실 거예요. 그 느낌 그대로 해야 되니까 얘는 미래 시제죠. 쌍따옴표 안에 있는 것만. 하지만 나머지는 다 과거죠. Came. Let the boy take. 과거라며. 과거라며. 그럼 얘는 왜? 뭐가 아니지? took이 아니지? 왜 took이 아닐까요? 자, A가 뭐뭐 하도록 하다 할 때는 Let A does도 아니고 let 자 그렇게 따지면 더 보이는 he인데 이거 takes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took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거 과거니까 took 해야 자 이거에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let A do라 그래요 let A do A가 뭐뭐 하도록 내버려 두다 할때 여기에 오는 녀석은 동사에 뭐가 와야 된다? 원형이 와야 돼요 됐습니까?
좀 설명하자면 사실 어렵긴 한데 여러분들 아직 사역 동사 뭐 이런 거 모르기 때문에 일단 let a does도 아니고 let a did도 아니고 let a do가 와야만 한다. 동사 원형이 와야지. 그래서 let it go, let it go라고 노래를 불렀죠. When the man finished fixing the window, he said, "Lady, that will cost you exactly $10." 그래서 이 fixing은 고치는 중이에요, 고치는 것이에요. 괜찮아, 들려도 돼. 고치는, 그렇죠, 당연히 고치는 거죠. When the man finished, 그 남자가 뭐 했을 때, 끝마쳤을 때, 그렇죠? Fixing the window. 그러면 창문을 고치는 중인을 끝마치는 거야. 창문 고치는 것을 끝마치는 거야. 창문 고치는 것. 그래서 이걸 혹시 기억나나? 이거 현재 분사라 그런다, 동명사라 그런다. 이 ing를 보고 현재 분사라 그런다, 동명사라 그런다. 이제 용어도 알아야 돼. 뭐라 그런다? 뭐뭐 하다가 뭐뭐 하는 것 됐잖아. 그렇죠? 그러면 동명사라고 얘기하겠죠. 그니까 자, 학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ing에다 밑줄 자꾸 꺼놓고 여기에 ing에다가 fixing에다 밑줄 꺼놓고 밑에 뭐 fixing은 아니지만 뭐뭐 running, 뭐 eating, ing 들어있는 거세개쭉 해놔, 아니 다섯 개쭉 해놔. 그래놓고 얘랑 같은 쓰임새인 것을 골라라.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쓰임새인 걸 골라라 그러면 나머지 ing는 전부 다 뭐뭐 하는 중인 거야. 그렇죠? 근데 딱한 개는 뭐? 뭐뭐 하는 것이라고. 반대로 이것과 같지 않은 걸 골라라 그러면 나머지는 다 뭐뭐 하는 것인데 한 녀석만 뭐뭐 하는 중인 거야. 그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구분하는 방법. 그래서 그 남자가 끝마쳤을 때뭐 하는 거? 창문 고치는 것을 끝마쳤을 때. 그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만 길어봤자 창문 고친 그 남자가 끝냈을 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무엇을 끝마쳤을 때 창문 고친 것 앞만 길어봤자 뭐 이시죠 그것을 끝냈을 때 그러니까 when the man finished it 그 남자가 그것을 끝냈을 때 그거 뭐 그거 뭐 창문 고친 것 Then he said to the lady that it cost you exactly.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냈지만 사실 밑에 다 있죠. Cost AB의 뜻은 뭐예요? A에게 B라는 비용이 들다. 그렇습니까? The book cost me $10. 뭐예요? The book cost me $10. 그 책은 누구한테서 얼마를 삥 뜯어갔다? 그 책이 나한테서 10달러를 삥 뜯어갔다. 그책 사는데 10달러 들었다 이 뜻이죠. The book cost me $10. Cost의 3단 변신. 코스트 정말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이 유는 누구 대신 왔던 거야? 틀려도 상관없어. 좀 대답 좀 해봐. 유는 누구 대신 왔어? The boy 아니죠. 누구 대신 왔다 생각되나요? 마찬가지 더 보이였어. The lady 대신 왔어. He, the man이죠, the man. 아저씨, 도구 들고 온 남자가, 레이디에게 말하기를, 여기 that은 수리비용이죠. 수리비용은 will cost you, 당신에게 정확하게 10달러가 들 겁니다. 라고 누구한테 얘기했어? 레이디한테 얘기했잖아. 당신의 이유는 누구야? 레이디 대신 왔죠. 그니까, 아줌마한테 얘기하는 거죠. 아줌마 당신에게 10달러가 들 겁니다. 그니까, 그랬더니, Aren't you the father of that young boy? 그럼 이 이유는 누구에게 왔어요? Boy? Lady? 아니면 man? 그렇죠, man이죠. 이 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But aren't you the father of that young boy?는 lady가 하는 말이야, boy가 하는 말이야, man이 하는 말이야, 당연히. lady가, 아줌마가, 당신 아빠 아니야? 라고 묻는 거잖아. 그렇습니까? The woman, the lady asked, the woman asked, looking surprised. 자, 이번엔 수업할 거라 했죠? 자, 이번에 설명할 건 surprised와 surprising의 차이점이라는 건데요. 사실 여러분들은 저도 초등학교 수업, 초등부 수업할 때좀뭐 예방을 좀 받게 됐는데.
일단 인터러스트부터 설명하자. 인터러스트부터 설명할까? 아니면 이거부터 설명할까? 혹시 초등학교 때 단어하면서 이거 기억나나요? 뭐 이거 boring 이거 boring 뭐지? bored부터 할까? bored가 뭔데 이게? I'm bored. 그렇죠? 어떤 지루한이죠, 지루한. 그렇죠? bored. 그러면 boring 뉴스일까? bored 뉴스일까? boring 뉴스일까? bored 뉴스일까? 그렇죠? boring 뉴스죠. boring 뉴스. boring 뉴스. 그래서 boring 뉴스를 듣고 나는 I am bored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할 것의 제목은 ing형 형용사와 ed형 형용사라는 걸 또 설명해야 되는가 봐요. 오케이. 근데 bore. 근데 boring이 된다는 얘기는 bore가 있단 말이죠. bore의 뜻이 무슨 뜻이다? 그렇죠. 지루하게 하다예요. 지루하게 하다. 지루하다가 아닙니다. 누가 흔히들 그렇게 지루하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루하게 만들다래요. 지루하게 만들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루하게 만들다니까 어? 와인을 붙이면 몇 가지 뜻? 두 가지 뜻. 지루하게 만드는 것. 아니면 지루하게 만드는 중인이란 뜻이겠죠. 그렇죠? 지루하게 만드는 중인. 그럼 boring 뉴스는 사람들을 뭐하게 만드는? 지루함을 느끼게 만드는 소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ing형 지금 뭐냐? 이거 말고요. ing 붙여서 뭐뭐 하는 것이라는 뭐 됐을 때 말고 동명사 됐을 때 말고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현재 분사가 되었을 때 뭐 현재 분사란 말 차츰 익숙해지면 되고요. 뭐뭐 하는 중인이 됐을 때 그때 꾸밈을 받을 수 있는 녀석은 이 어떤 시 이거 ing 어떤 시인데 이 어떤 시에 꾸밈을 받는 것은 주로 무엇이다 어떤 사물 예를 들어서 지루한 영화 boring movie 지루한 책 boring book bored book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야. 자 idiom 자 이 bore가 3단 변신 하겠죠. bore의 3단 변신은 규칙 변화하니까 당연히 뭐 bore bored bored 자 여기 이거 있죠. 그럼 얘는 bore의 몇 번째 녀석이 될 수밖에 없어? 세 번째 녀석이죠. 세 번째 녀석은 이 뜻을 뭐 바뀐 무슨 시? 입장 바뀐 어떤 시?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을 막 bore 해. 그렇죠? 내가 막 bore하게 만들면 여러분들은 나에 의해서 뭐 당한 이걸 당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만의 뜻은 지루하게 하다를 입장 바뀐 어떤 시 여러분들이 하면 어떤 지루함을 느끼는 이 되는 거예요. 느끼는. 그렇습니까? 그래서 ED형 형용사는 주로 뭐에 뭐를 얘기한다? 사람의 감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 am boring 하면 나는 어떤 놈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되고요. I am bored 말고 I am boring 그러면 나는 어떤 느낌이 들게 하는 사람이다? 지루함을 느끼게 하는 사람. 난 지루한 놈이야 라는 뜻이고 내가 지루한 영화를 보고 내가 지루함을 느끼면 I am boring 이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 한다? I am bored 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머지가 다 남은 거예요. interest가 나와요. interest 뭐하다? 재미있게 해주다야. 재미있게 해주다. 그러면 interesting 하면 재미있게 해주는 일이겠죠. 그러면 재미있는 영화라는 말은 interested movie겠어? interesting movie겠어? 그렇죠. interesting movie겠죠. ing형은 정리하자면 ing형은 어떤 감정이 들게 만드는 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interesting movie를 보고 I am interested가 되는 거죠. 그렇죠? excite도 마찬가지다. excite. excite 뭐하다? 흥분시키다. 신나게 만들다야. 그렇죠? 그러면 신이 나게 만드는 소식은 뭐야? exciting news겠죠. 신나는 소식. exciting news. 그럼 exciting news를 들은 나는 I am excited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거를 ing형과 ed형의 차이점이라고. 이거 선생님 왜 해요?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목에 핀대 올리면서 설명해요? 학교 시험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쭉 어떤 글이 있어. 글이 있었는데 뭐 하루 종일 막 비가 내리고 뭐 바람이 불고 밖에서 못 나갔나 봐. 못 나갔고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 그리고 뭐 일기 글인가 봐. 일기 글인데 끝에 I am boring 하면서 딱 끝났어.
그렇죠? 하루 종일 밖에 못 나가고 있었던 어떤 애가 일기를 썼는데 끝에 I am boring 이라고 딱 써놨어. 그러고 나서 밑줄을 몇 군데 막 쳐놔. 밑줄 A, B, C, D, E 보링에도 밑줄 딱 꺼놨어. 그래갖고 시험 문제 보겠어? 다음 중 A, B, C, D, E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와. I am boring이 아니죠. 그쵸? 뭐라고 그래야 돼? I am bored 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ING형과 ED형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surprised가 쓰이는 거는 the woman asked 그 여자가 질문했죠. 그렇죠? 이거는 look 뒤에 무슨 시입니까? 이거 look 뒤에 어떤 시죠? 맞습니까? look happy가 뭐였죠? look happy. you look happy. 그렇죠. 그럼 look 어떤 어때 보이다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surprising이 못 오고 surprised가 올 수밖에 없는 얘기는 그 여자가 surprise의 뜻이 뭐기 때문에 surprise 뭐 하다? 놀라게 하다야. 그러면 그 여자가 놀라게 만든 거야. 이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해서 놀람을 당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ing이 아니고 뭐 바뀐 무슨 시? 시작 바뀐 어떤 시가 와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시험 문제에 The man asked looking surprising 해놓고 맞냐 틀렸냐 자꾸 물어본단 말이에요. Looking surprised. 놀람을 당했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But aren't you the father? 그 no 다음에 생략된 말은 뭔것 같아요? But aren't you the father of that young boy? The woman asked looking surprised. 그랬더니 No. No. I'm not. No, I'm not 뒤에 더 생략된 말 No, I'm not No, I'm not the father of the young boy I'm not the father 나그 꼬맹이 아빠 아닌데요 라고 얘기했죠 Equally surprised 이 사람도 놀라게 만든 거야 놀람을 당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놀라면서 Aren't you his mother? 그럼 여기에 생략된 대답은 Aren't you his mother? 그랬더니 아줌마가 뭐라 했어? No I'm not. 엄마 아니세요? 예, 아닌데요. 예, 아닌데요. 여기 무슨 의문문이라서? 부정 의문문이라서. 걔 엄마 아니에요? 예, 아닌데요. 무슨가? No, I'm not. 오케이. 그래서 얘는 설명했었고요. 자, 그래서 뭐, 일단 부분적으로, 단편적으로 뭐, 어떤 뭐, 중요한 부분만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연결해서 지금까지 했던 거 연결해서 오케이 그래서 넘버 4고 카테고리는 유머 맞습니까? 제목은 RJ's mother 당신 걔 엄마 아니야? 그래서 누가 뭐 한대요? A young boy was playing 어떻게? With a ball 어디서? In the street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How? 이거 암만 길어도 귀찮으니까 he로 바꾸면 How was he playing in the street겠죠? 그는 길거리에서 어떻게 놀고 있는 중이었나요? How was he playing in the street?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어디서 놀고 있는 중이었니라고 묻고 싶으면 얘는 앞으로 집어던지면 뭐? Where was he playing with the ball?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어디서 놀고 있는 중이? Where was he playing? 어떻게 놀고 있는 중이었니? How was he playing? 뭐 아니면 얘만 궁금하다? 그럼 얘만 궁금하면 뭐로 만들어서 집어던지면 돼? 그렇죠. What was he playing with in the street? 뭐 가지고 노는 중이었니? 뭐 가지고 길거리에서 놀고 있는 중이었어요. 위험한 짓을 하고 있네. 그래서 the boy kicked the ball too hard. 그래서 어찌 차버려서 어찌 너무 세게 차버려서 the ball broke the window of a house. 그 공이 뭐 해버렸대요? 브로크 해버렸대죠. 그렇죠. 무엇을? The window of a house. 어떤 집에 창문을 깼고 and the ball fell inside. 그 공이 뭐 해버렸다? 안으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땡 하고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누가 뭐 했다? A lady came to the window. 어찌? With the ball and she shouted, "Yeah!" at the boy, young boy. 그렇죠. Shout 누구누구에게 소리 지르다? Shout at 꼬맹이에게 소리 질렀다. 그래서 어떤 여자가 왔습니다. A lady came. Where? To the window. With what? With the ball. 이렇게 놓고. And shouted at the young boy. 이렇게는 아니겠네. 이 안에서 이렇게 이때는 이 안에서 이렇게 봤겠죠.
공 들고 와가지고. 이건 공 찾으러 왔을 때 그림이겠네, 그쵸? 공 되돌려 받으러 왔을 때 그림이. 그래서 so, so는 뭐와 뭘 연결한다? 원인과 결과죠. 누가 뭐 했기 때문에? shall을 했기 때문에 he ran away. run away 뭐 하다? 달아나다. 뛰어서 달아났단 말이죠. 우리들이가. but the boy still wanted. 여전히 뭐 했대? 원했죠. 무엇을 뭐 하기를? his ball을 back 되돌려 받기를. 아, 공 되찾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언제 영어로 언제 of minutes later 몇분 후에 he returned and knocked. 그는 뭐 해서 뭐 했대요? 되돌아와서 두들겼죠. 뭐를, where 어디를? on the door of the house. 그렇죠. 집의 문을 knock on the door. 그렇습니까? 그는 되돌아와서 문을 두드렸다. He returned and knocked on the door of the house. 그래서 그 아줌마가 그 노크 소리에 대답했을 때, when the lady answered it, 그 남자아이가 말하기를, he said, 아버지께서 오실 계획이고 고치실 계획입니다. My father is going to come and fix your window. Very soon. 금세 고쳐주고, 금세 오는 것도 앞으로 할 일이고, 고치는 것도 앞으로 할 일이니까, 여기는 he만 생략된 게 아니고, he's going to fix입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이 온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몇분 후에, 몇 분이 더 지난 후에도 더니까, 몇 분이 더 지난 후에, after a few more minutes. 어떤 남자가 왔습니다. A man came. Where? To the door. 어떻게? With tools in his hand. 손에 도구를 가지고서.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이다? 유리 수리공이겠죠. 윈도우 리페어러겠죠. 그러니까 도구를 가지고서 with tools. 중1 때 시험 문제 많이, 전치사 비워놓고 이제 채워 넣으라는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다음 중 빈칸에 어울리는 거 보세요. 이런 경우 많이 나오는데. 중1 때참 많이 나오는 전치사가, 그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전치사가 이 with 참 많이 나와요. 뭐뭐를 가지고 살때 위시겠죠. 뭐뭐와 함께도 위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도구를 가지고 왔죠. 그러니까 지금 이 레이디는 이 툴을 갖고 있는 맨을 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The boy's father. 아빠께서 오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so, 그래서 누가 뭐 했대요? The lady가 let 내버려 뒀죠. 그렇죠? 누가 뭐 하는 것을 the boy가 Take his ball away. 아, 남자아이가 공 가져가도록 let, 뭐 했다? 내버려 두었다. When the man finished 했을 때죠. 그쵸? 그 남자가 끝냈을 때, when the man finished. 뭐 하는 것을? Fixing the window 하기를 끝냈을 때, the boy 아니죠, 이거. 그쵸? The man이죠. 아저씨가 아가씨에게 얘기했다. He said to the lady. 그래서 수리 비용은 정확히 10달러가 들 겁니다. That will cost you exactly $10. 그러니까 이 debt은, 그쵸? 이 debt을 굳이, 아, 이것도 재밌겠다. 이 debt을 모내시고, 일단 우리말 뜻으로 뭐예요? 이것은 너에게 정확히 10달러가 될 것이다. 이런 뜻인데, 이 debt은 우리말로는 창문 고치는 것 대신 왔죠. 그럼 여기 어디 창문 고치는 것 있네. debt에 대해서 쓸수 있는 거고. 그렇죠. Fixing the window. 그래서 that 대신에 쓰라고 하면 Fixing the window will cost you exactly $10. 그러니까 이 that을 보고 손가락질하는 대신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앞에 나왔던 뭘 가리키고 있다? 나는 뭐 대신 왔어요? Fixing the window 대신 왔어요. 지시 대명사라고 합니다. Fixing the window will cost you exactly $10. But aren't you the father of that young boy? 이거 누가 한 말이야? But aren't you the father of the young boy는 누가 한 것이다? 이 레이디가 한 거예요. 당신? 애비 아니요. 아빠 아니에요. The woman이 뭐 했어요? The woman이 asked that. 어때 보이면서, 놀라게 만들어 보이면서, 놀란을 당한 듯 보이며, 놀란을 당한 듯 보이니까 이디형 해서 뭐? Looking surprised. 이거는 쳐다보다가 아닙니다. Look 뒤에 무슨 시 왔다라고 우리가 수업 시간 많이 했어. Look happy. 행복을 보는 게 아니죠. 어때 보이다? 행복해 보이다. Look surprised. 어때 보이다? 놀란 듯 보이다. ing 붙여서 놀라 보이면서. 오케이. 그랬더니, No, I am not his father. 생략된 말 뭐라고? No, I'm not the boy's father.
라고 the man answered. 어찌 뭐 하면서 똑같이 놀라면서. 자, equal 하면 어떤 시죠? equal 어떤 똑같은 equal은. 그러면 equally 어찌 똑같이 놀라면서. Aren't you his mother? No, I'm not. 그러니까 그래서 유머죠. 그러니까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렇죠?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아? 되게 스릴러 칠것 같지 않냐? 그치? 걸릴까 안 걸릴까 막좀 떨어졌을 때 봤을 때 승리의 집몇돈 못해? 승리의 집몇돈 못해? 누가 특정 승리의 몇돈몇 돈? 절대 갈치 주면 안 되겠지. 선생님 봐서 유창 깨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면요. 소년의 행동은 아인스버 foolish인가요? smart and kind인가요? clever but dishonest인가요? poor and lazy인가요? shy and scared인가요? 그래서 성빈이가 생각하는 답은 뭐? 몇 번? 3번 clever but dishonest다. 수빈이가 생각하는 답은 몇 번? 뭐 그렇죠. 어떻지만 어떻대요? 그렇죠. 꽤가 많지만 어떻대요? 그렇죠. 정직하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clever. 원래 clever는 여기서 쓰기는 좀 어색해요. clever는 좀 좋은 의미인데요. 여기는 원래 뭐 cunning이 좋은데 cunning but dishonest가 있는데 락삭 빠르고 정직하지 않은. 아니, 됐습니까, 얘가? 그쵸? 푸니시 했나요? 아니, 이게 좀 반대말이네. 푸니시 반대말 뭐? 클레버. 그쵸? 아니스 반대말 뭐? 디사이니스트. 정반대죠. 푸어는 반대말. 알로 시작하는 거 조사해 보랬죠? 푸어의 뜻이 뭐니까? 가난한이니까. 우리말로는 부유한이고요. 부유한은 뭐던가요? 그쵸? 리치. 그다음 레이지의 뜻은 게으른이죠. 그렇죠. 반대말은 H로 시작한 건 방금 봤죠. 어떤 워커? 하드 워커. 그렇죠. 그럼 게으른일 뿐 레이지 워커. 그 다음에 D로 시작하는 같은 말은 딜리전트가 있습니다. 딜리전트 많이 쓰이는 단어니까 알아두시고요. 딜리전트.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샤이의 반대말도 이제 알아두세요. 샤이는 수준이 많으니죠. 여러분들처럼 뭐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하고 말할까 말까 하는 거. 반대말은 아웃고잉입니다. 아웃고잉. 아웃고잉 어떤 외향적인 적극적인 아웃고잉. 샤이 아웃고잉 반대말. 다음 스케어드 뭐 먹은 겁먹은이죠. 오케이. 다음에 이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때 소년이 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거, 부모님 벌 피하는 거, 창문 수리 하는 거, 공부 찾는 거, 창문 수리 하는 거. 그래서 몇 번? 그렇죠. 4번이죠. 이 대답을 고르게 한 문장 고를 준비됐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부 찾는 걸 원했다는 것이 어디 나오죠? He wanted his ball back. 나오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그럼 창문 수리비 받는 건 누가 원했죠? 그렇죠. The man with tools. 아, 창문 수리하는 건 누가 원했나요? The lady가 원한 거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일치하도록. 그러면 told the truth, gave some information, got angry, told a lie, paid money. 이 중에 답은 몇 번? 그렇죠. told a lie. 뻥쳤죠. The boy told a lie, the lady and the man. 자, 그 다음에 배열해라. 됐고요. 뭐 told the truth 뭔데? Tell the truth를 알아두세요. Tell the truth 뭐 하다? 진실을 말하다. 우리 패턴 영화에도 참 많이 나왔죠. Tell the truth. 그다음에 gave some information. 무엇을 주었답니까? Gave some information. 정보를 주었다. 그렇죠? Got angry. get 뒤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올 때하고 get 뒤에 어떤이 올 때하고 get의 뜻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get 뒤에 지금 무엇이 왔나요? get 뒤에 어떤이 왔나요? angry 뜻이 뭐예요? angry.
하나니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어떤입니까? 어떤이죠? 그러면 get 어떤은 뭐였더라? 여러분 단어 할줄 했는 수가 없는데 get hot, get angry, get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이제 이런 설명할 거예요. 자, be angry. be angry는 화낸다죠? 그렇죠? 그럼 be angry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네. 그렇죠? be I am angry. 그렇죠? 나는 그냥 쭉 어떤 상태다? 화가 난 상태다 이거죠. 아 이게 I am angry. 시간과 화난 정도의 그래프. 그렇습니까? I am angry. 난 이렇다 이런 뜻이야. 근데 I get angry는 어떤 느낌이냐? I get angry는 어떤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I get angry의 뜻은 뭐? 난 점점 더 화가 난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get 뒤에 무엇이냐면 무엇을 받답니다. I get a good grade. 좋은 성적 받다. I get a bike. 난 자전거 받는다. get 뒤에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는 거고요. get 뒤에 어떤 식이 오면 점점 어떤 상태로 변해가다. 그렇습니까? 네, 그 다음에 paid money. 페이드 반갑죠? 그렇죠? 나오잖아. 안 반가워요, 페이드. 하나도 안 반가워? 꼴 보기 싫어? 오늘 시험 문제 나왔나요? 기억이 안 나나요? 돈을 지불했다. 아니죠. Your jacket looks great. Great이 뭔 뜻이죠, great? 멋진, 훌륭한, 거대한, 뭔 뜻이죠? 무슨 시죠? 어떤 시죠? look 뒤에 무슨 시? 어떤 시죠? 조금은 어때 보이나? The jacket looks great. Is it expensive? 비싸니? Yes, it is. 뒤에 세세대말. Yes, it is. Yes, it is. 뒤에 세세대말. Yes, it is. Your jacket looks great. Is it expensive? Yes, it is expensive. 비싸니? 비싸. 오케이. 그래서 it이 뭐였다? 코스트 했겠죠. 그렇죠. 자, about 참 보통 먼저 해야죠. About이 제일 먼저 여러분 만나는 뜻은 about의 뜻은 뭐뭇에 대하여죠. 그렇죠? 근데 무슨 뜻도 있던 거야. 거의, 그렇죠. 약 또는 대략, 거의. 그래서 이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럼 about은 철퍼덕 누구랑 붙어 있어야 돼서 about $100를 만들어야 돼요. 대략 100달러쯤 about $100. 그래서 my jacket 대시 왔습니다. my jacket이 뺏어갔죠? 그쵸? 누구한테서 뺏어갔어요? 누구한테 뺏어갑니까? me한테 뺏어가죠? 무엇을 뺏어갑니까? about $100. 그래서 cost AB 구조를 쓰란 말이죠. it cost me about $10. 그 다음에 코스트에 산다 변신이 그거니까 이 코스트는 몇 번째 여서? 두 번째 여서. 그렇죠. 과거에 그렇게 들었다. it인데 여기 코스트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겠죠. cost me about 10. 그건 약 100달러쯤 들었어. 100달러 뭔가 100 곱하기 1000원은 1000만, 10만, 100만? 오케이. 제게 100만원씩이나? 네, 이렇게 쭉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았고요. 여기서 뭐몇 가지 크게 눈에 띄는 건 없고요. 누구누구에게 소리 지르다. 누구누구에게 소리 지르다. Shout at. Don't shout at me. 그랬죠? 네, 그다음에 뭐뭐를 가지고서 뭐뭐를 사용하여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공 가지고 놀다. Play입니다. 뭐. 그다음에 여기 hard 중요한 거죠. Kick this. Too hard. 너무 딱딱한 찼다 아니겠죠? 너무 세게 찼다. Fell is 과거형들 쭉 보여주세요. 과거형들. Fell, kicked, was, came, shouted, ran away, still wanted his ball back. 그 다음에 이거 몇분 후에라는 표현 중요한데 몇분 후에? A few minutes later. Two more minutes 또 나오고. Returned and knocked on the door of the house. She said, "My father is 이거 중요합니다. My father is going 오실 예정이고 고치실 예정이다. He is going to fix. He is going to come. Came to the door with tools in his hands. 주로 이런 것 같은 게이윗 같은 게 여기도 비워놓고 여기도 비워놓고 여기도 비워놓고 윗이 여기 공통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때문에 그가 끝냈을 때 장문 고치는 것을 그가 고치는 중인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 픽싱 더 윈도우가 뭔 뜻이에요라고 이것만 딱 떼갖고 들고 오면 난 뜻을 구해갈 수 밖에 없죠. 하지만 그가 끝냈을 때 고치는 중인을 끝내겠어, 고치는 것을 끝내겠어. 여기서 들어가면 고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Is that the lady? That will cost you exactly. Exactly의 반대말 A를 수령하는 about. 그렇죠? 정확하게 exactly. 대략 about. 그러니까 aren't you the father of that young boy? 예, 그 다음에 surprising 아니고 surprising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Equally surprised. 그러면 5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걸 하겠다 그랬죠? 나쁜 쌤이 이번엔 뭘 시키나 보다. 그래서 unfortunately가 뭔 뜻이죠?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그다음에 board가 뭐죠? board가 있는데. 그건 BOARD인데. One day a man was boarding a train in France. 타다도 타다, 탑승하다, 모르겠네. 그 다음에 snake off가 뭔 snake off? snake off? snake off? 벗겨지다, 미끄러져 벗겨진다. slip해서 미끄러져. fell out of train. 그 unable이 뭐죠? unable. He was unable to pick it up. Unable. 뭐? Unable 뭐죠? Able은 뭐야? Able. 할수 있는이죠. 할수 있는. Unable 할수 없는이겠죠. 불가능한 unable. He was unable to pick it up, but he didn't look upset. Upset은 뭔 뜻인가요? Upset. 매우 화가 나니겠죠. 그 다음에. 다음 크기 어려운 거 없네. 자, 그러면 뭐가 궁금한지, 뭐가 그리 궁금한 게또 많은지. 저 간디네요, 간디. 간디가 누군지 알죠? 좋은 사람인데. 인도 사람이죠. 아프리카 사람 아니죠. 그렇죠? 인도 사람이고요. 이 사람 왜 유명해요? 왜 머리 빡빡 깎아서 유명한가? 세계 최초로 머리 빡빡 깎은 사람인가? 왜? 아니면 인도가 영국 식민지였을 때 무서운 비폭력 운동으로 독립운동을 발했기 때문에 평화의 상징으로서 유명해졌습니다. 이렇게 설명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간디가 그러면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고 우리나라의 3.1운동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 됐습니까? 뭐래? 이런 분위기네. 오케이. 그래서 A man was boarding a train with his friend. 뭐랑 되게 비슷하다. A boy was playing with a ball in the street 하고 무지하게 비슷하죠. 그럼 boarding에 대해서 뭐가 궁금하겠죠? 그게 궁금하겠죠. One day, a man was boarding a train with his friend. 윗에 대해서도 똑같은 게 궁금하겠네요. 그렇죠? 친구를 사용하여 보딩했는지, 친구와 함께 보딩했는지가 unfortunately의 예문, fortunately가 들어가 있는 예문조가 있어요. fortunately 예문조가 fortunately가 뭐 뜻이죠? 제발 좀 빨리 좀 얘기 좀 해. 수업 시간 길어지기 전에. 여기 맨돌가 안 나오죠, 그쵸? 그쵸? Unfortunately가 뭐였어?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잖아. 그러면 Fortunately는 뭐겠어? 안 불행하게도 하면 되겠네. 운 좋게도. 맞습니까?
One of his shoes slipped off and fell out of the train. 엔드하고 펠 사이에 대해서 궁금하겠죠? 엔드하고 펠 사이에 뭔 일이 생겼니? 뭐가 생겼대었니? One of his shoes slipped off and fell out of the train. 그럼 중요한 거 요거 해야 되겠다. 자, one of his shoes 부분에 선생님이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내가 궁금한 건 one of his shoes is dirty가 one of his shoes are dirty가 이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one of his shoes is dirty일까 one of his shoes are dirty일까 이게 궁금합니다. One of his shoes are dirty. One of his shoes is dirty. 둘 중에 뭐가 맞는지. 어? 둘 중에 뭐가 맞는가? 그 다음에 out of의 반대말 한번 찾아볼까? out of의 반대말 out of의 뜻이 뭐 out of the train이 뭔 뜻이죠? out of the train 기차 밖으로죠. 조금 기차 안으로가 뭔지 이게 궁금하는 말이죠. 그렇죠? out of의 반대말 그 다음에 얘는 was unable to는 선생님이 수업할 게 있고요. 일단 수업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be able to에 대해서 조사만 해보세요. be able to가 뭔지. 아마 네이버 사전이나 다음 사전에 be able to 딱 치면 뭐가 뜰 건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나름 읽어보고요. 그걸 그대로 베껴 적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쭉 읽어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했는 것만 간략하게 적으시고요. 간략하게 적으시고 선생님이랑 대화를 be able to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정보를 빨아들일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be able to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pick it up 부분은 선생님이 설명할 거 있고 그냥 pick it up 부분 설명하겠다. 여러분들이 할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 is은 조사해봐. 참 is이 뭐 대신 왔는지 pick it up 할 때 is이 뭐 대신 왔나 he was unable to pick it up 할 때 is 뭐 였나 But he didn't look upset. Instead, he calmly took off his other shoes and threw it close to the first one. 예, threw 반갑죠? It 뭐 대신 왔는지 좀 보자면서. Instead, he calmly took off his shoe, his other shoe and threw it close to the first shoe. His friend asked. Why did you do that? 이 that에 대해서 조사해보세요. that에 대해서 조사하는데 that은 뭐 대신 왔는데 이 that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직 영어로 찾아올 실력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이 that이 뭔가 대신 왔는데 우리말로 이 that이 뭐 대신 왔는지 찾아보세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왜 why did you do that 했어? 라고 묻는 거죠.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대시 우리말로 얘가 뭐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너 왜 그런 짓을 했냐라고 his friend asked why did you do that 친구가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이 대시 우리말로 얘가 뭔 짓을 했길래 너는 왜 그런 짓을 했니? 라고 묻는지 됐습니까? 무슨 말 이해됩니까? 네. 그 다음에 the man smiled well a single shoe is not useful to me Not useful을 한 단어로 바꿀 수가 있죠.
낫 유즈풀을 한 단어로 뭐지? 힌트는 유로 시작합니다. 낫 유즈풀 한 단어로 뭐지? 유즈풀이 쓸모 있는이죠? 낫 유즈풀은 쓸모 있지 않으니까 쓸모 없는이죠? 쓸모 없는이란 유로 시작하는 단어. 쓸모 없는. After our train leaves, someone can pick up both shoes and wear them. 10 leaves. 이게 나뭇잎들인지, 아, 여기서는 이게 leaves가 나뭇잎들이 아니죠. 나뭇잎들이라는 뜻이 아닌데, 왜 아닌지. 가 After our train leaves 하다시죠. After our train leaves someone can pick up our shoes and wear them. Someone can pick up our shoes and wear them. 그래서 여기서 궁금한 건 이거 첫 번째 and하고 where 사이에 생략된 말. Someone can pick up our shoes and wear them. 그 다음에 댐이 뭐였죠? 이 댐이 뭐 대신 왔는지 궁금하겠죠. Someone can pick up her shoes and wear them. 댐은 뭐 대신 왔니? and하고 where 사이에 뭐가 생겼니? 그 다음에 남은 The man was Mahatma Gandhi, the great Indian leader. 요 콤마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좀 설명할 게 있습니다. 마하트마간디, the great Indian leader. He believed that even the smallest act of more can be a great blessing to someone else. 이 맨날 나오는 그 대신 대신 뭐 물어보겠어요? 뭐 하는 대신이 있습니까? He believed that even the smallest act of more can be a great blessing. Blessing이 뭐죠? Blessing, great blessing. 그렇죠, 축복이죠. Even the smallest act of more can be a great blessing to someone else. How will you give someone a pair of shoes today? Okay, 그래서 여기선 a pair of shoes가 이건 비유죠, 비유. 그래서 뭐를 비유하는 건지 우리말로. 진짜로 한 켤레의 신발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How will you give someone a pair of shoes today? 그 다음에 얘는 아마 마지막 거라서 그래머트노가 없지? 문제 부분에선 English only니까 Why did Mahatma throw his other shoe out of the train? He didn't need his shoe any longer. 애니 longer 들어있는 예문조. 예문조사. 그다음에 his shoes were too old. Too old 부분에 뭐가 궁금하냐면 too old 이것을 읽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지 연습해 오기. 네? 됐습니까? His shoes were too old 해야 될지 too old 해야 될지 웃어야 될지 뭐 읽어야 될지 연습해 오셔야 됩니다. 거울 보고. 됐습니까? 선생님 마음에 들도록 해야 돼요. 됐습니까? He was upset and could not think clearly. 그 다음에 think clearly가 뭔 뜻인지 한번 보세요. think clearly. He wanted to help someone in need of shoes. 그러면 in need of가 들어와 있는 예문 한번 조사해 보세요. In need of 뭐? In need of energy. In need of money.
need of. I'm in need of time. I'm in need of money. I'm in need of shoes. I'm in need of you. 사랑 고백할 때 그러면 되겠네. 그쵸? I'm in need of you. 그니까? 수민이 남자친구 있다며. 남자친구한테. 남자친구 있다 안 그랬어? 없어? 남자친구 없어? 동물에 있다 안 그랬나? 어? 뭐라고? 아, 강다니엘. 그렇죠. 그래서 I'm in need of 강다니엘 하면 되겠죠. I'm in need of 강다니엘. I cannot live without you. 다음에 he wanted to give it up, give it to his friend as a present. 반갑죠? 그렇죠? as가 뭔 뜻인지. as가 뭐뭔 뜻이 있다고 했었는지 이제 두 번째인데 뭔 뜻이 있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기억 안 나죠, 그렇죠? 한번 설명해놓고 또 그분 나쁜 선생님이다, 그렇죠? 최소한 열 번은 설명해야지. as의 첫 번째 뜻은 뭐뭐 할 때. 두 번째 뜻은 뭐뭐이기 때문에 세 번째 뜻은 뭐뭐로서 뭐뭐처럼 이세 가지 뜻 중에 뭔지 뭐뭐 할때 뭐뭐 그러니까 에즈가 뭐뭐 할 때는 할 때라는 뜻일 때는 when하고 똑같아요. 그다음에 에즈가 뭐뭐이기 뭐예요?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뜻일 때는 뭐하고 똑같겠어요? 에즈 대신에 뭘쓸수 있겠어? because를 쓸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다른 걸로 쓸수 있습니다. 1번 뜻일 때는 when, 2번 뜻일 때는 because, 3번 뜻일 때는 딴 걸로 못 바꿨어요. like로 쓸 수도 있겠네. like나 such as. 근데 똑같이 났기 때문에. 그다음에 courage가 뭐죠? 알고 있네요. 그렇죠? respect가 뭐죠? 존경이. respect, faith가 뭐죠? 제가 못했으니까 찾아오시고 얘는 대답 못하면 뜻도 조사 뜻은 당연하고 예문도 당연히 다음에 kind는 뭐죠? kind 진뭐 정확하게 뭐 끝까지 뭐 친절이야? kind 아 그럼 예문조사 읽었다고? kind가 뭐 뜻이라고? 그렇죠. 친절한이죠. 그렇죠. 친절한이란 어떤 시죠? 어떤 친절한. 그럼 kindness는 뭐죠? 친절이죠. 명사죠. kindly는 뭐죠? 그렇죠. honest가 뭐죠? y 빼고 honest가 뭐였죠? honest. 한이죠. 정직한이란 어떤 시죠? honesty는 뭐죠? 그쵸, 명사죠. 아따, 지지받을 빨리빨리 대답해야지. 수업이 빨리 끝날 건데요. 선생님, 저는 수업 오래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The passengers are waiting. 뭐, 또, 바바바. 아, 이게 들어있어요, 여기? 잠깐만. 아, 이게 뭐야? 그러니까 fill in the blank 뭐 하래요? fill in the blank blank를 fill 해달래죠? 채워 달래죠? with a word 뭐를 사용하여? 단어는 단어인데 뭐에서 온? from the passage weak에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여기에 get on과 같은 뜻이 어디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나저나 passenger는 뭡니까? passenger 대답 못한다 대답 못한다 모르네요 그쵸 예문 뜻과 예문 passenger V라고, 그러니까 3번에 V라고 써있는 거, V라고 써있는 거는 보케블러리의 줄임말이라 했죠? 보케블러리가 근데 뭐죠? 부엌에 불렀는 건가? 재미없고요. 보케블러리가 뭐죠? 보케블러리. 어휘. 그렇죠. 어휘. 어휘죠. 단어 뜻을 많이 알아야 풀수 있는 거. 그다음에 G라고 써있는 건 뭐의 줄임말이 했죠? 그렇죠. Grandma. Grandma. 미안, 계속 끊임없이 드립을 치네요. 문법이고 이번에는 문법이네. 어디 문법이 이런 게 있나 봐요. 보자. I'll arrive at Incheon Airport at 8. Can you come? Sure, I'll be there. 어쩌고저쩌고 이걸 물어봤는데 이게 어디 있나? 나는 못 봤는데 이게 있어서 내가 물어봤을 건데.
Come on. Unfortunately, wants to leave alone. I'd like to pick it up. Fail the comment to close it and three to close it. One day, a man was boarding a train with his friend. Unfortunately, one of his shoes slipped off and fell on the train. He was able to pick it up, but he didn't look upset. Instead, he calmly took off his shoe, other shoe, and threw it close to your first shoe. Why do you do that? Smile. Well, a single shoe is not useful to me. After our train leaves, someone can pick up both shoes and wear them. Indeed, the great Indian leader. He believed that even the smallest act of a monk can be a great blessing to someone else. How will you give someone?이거는 지금 설명할게요. 어쩔 수가 없다. Pick it up 지금은 설명할게요. Pick it up에 대해서는 이걸 보고 일단 제목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걸 보고 이어 동사의 목적어 또는 동사구의 목적어라고 학교 선생님들이 설명할 거예요. 자, 이어 동사 two words verb라고 해요. Two words verb. 몇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하나씩 두 단어로 이루어진 거. 그니까 뭐 예를 들어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는 뭐 생각나는 거 있나? 켜다가 뭐죠? 켜다. 그렇죠. Turn on이죠. Turn on. 끄다는 turn off. 그 다음에 입다 기억났나요? put on. 그렇죠. 벗다, take off.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보고 two words verb라고 해요. 또는 이어 동사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또는 그냥 동사라고 안 하고, 동사 구는 어떤 덩어리를 구라고 해요. 동사가 덩어리인데. 근데 얘의 목적어에 대한 얘기가 뭔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불이 뭡니까? 더 라이트 하면 되겠죠? 더 라이트. 그러면, 불 끄세요 라는 말을 뭐라고 할 수 있고, turn, 불 켜세요 라는 말을 turn on the light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해도 되냐면, turn the light on 해도 돼요. 둘 다 돼요. turn the light on, turn on the light. 둘 다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turn on이 켜다니까, turn on the light. 불 켜세요. turn the light on. 둘 다 돼. 뭐도 되고 뭐도 된다고? 자, 영어는 입이 익혀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건 특히 이런 건 뭐라고 해도 되고 turn on the light 또는 그렇습니까? turn the light 둘 다 돼요. 그렇습니까? 근데 the light 앞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렇죠. 그럼 그거 꺼 이렇게 아니, 그거 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거 켜 라고 얘기할 때는 turn it on 밖에 안 돼. turn it on 밖에 안 돼. 뭐라고 하면 틀린 얘기가 된다? turn on it 하면 안 된대. 이딴 건 없대. 이딴 건 존재하지 않는데. 아니, 쳐다보지도 마. 됐습니까? 자, 선생님, 그러면 뭐, 선생님, 이거 공부하기 어려운데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면, 자, 봅시다. 왜 turn it on은 되는데, 왜 turn on it은 왜 안 되는지 잠깐 볼게요. 자, turn the light, turn the light on. 둘 다 된대요. turn the light, turn the light on. 둘 다 되는데요. 근데, it으로 바꿨을 때는, it으로 바꿨을 때는 turn on it, turn it on. 수업 시간에 한 번 한 적 있을 거야. 따라 해볼까요, 선생님? 선생님 따라 해보세요. turn it on. turn it on. turn on it. turn on it. turn it on. turn on it. 너 같으면 어떻게 할래? 하겠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너무 발음이 어려워져. 다 끊어져. turn on it. 그러면 turn it on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it만 있는 건 아니야. 사실 it만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불이 여러 개라 치자. 그렇죠? 그럼 불빛이 여러 개면 여기 당연히 turn on the light 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모두 turn the light on 되겠죠. 근데 이번엔 the light는 안만 길어봤자 여러 개니까 이시 아니고 이거는 뭐 댐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규칙은 똑같아. 뭐밖에 안 된다? turn them on. turn them on. turn on them 아니고요. 뭐 안 된다고? turn on them. 아유 숨차. turn them on. 그러니까 turn them on 밖에 안 된대요.
이거를 말로 설명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로 설명해 보면 이렇게 돼요. 이어 동사의 목적어는 일반 명사일 때는 동사구의 끝, 이어 동사의 끝이나 이어 동사 사이에 집어넣을 수 있으나 목적어가 대명사로 바뀐 경우에는 둘 사이에 집어넣어야 된다.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turn on the lights도 되고 turn the light on도 되는데 그거 거는 뭐밖에 안 되고 turn it on밖에 안 된다고. 됐습니까? 그럼 나머지도 똑같아요. turn it off밖에 안 돼. turn off it 하면 안 돼. turn it off. 그 다음에 뭐 모자를 쓰다 a hat 할게. a hat 모자 쓰라는 모도 되고 turn on a hat도 되고 turn이라고 put a hat on도 되고 put on a hat도 돼. 근데 a hat 안만 길어봤자 뭐 it 그래서 뭐밖에 안 된다. put it on 밖에 안 된다고. put it on, put it on. 그래서 반드시 대명사가 목적어 왔을 때는 뭐 여러분들 선배들한테 이렇게 해서 반드시 어디에 낀가 나라 다리 사이에 낀가 나라. 됐습니까? 다리 사이에다 목적어가 대명사면 반드시 어디에다 낀가 놓으라고 다리 사이에다 낀가 놓으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가끔씩 앞으로는 뭐 조사해오라고 할때뭘 조사해오라고 할 거냐 하면은 뭐 이게 pick it up에다가 이렇게 딱 다음번에 이제 다음번에 이거 있어요. pick it up이나 뭐 turn it on이나 이런 거 있으면 얘들아 pick it up 되고 pick up it 되니 안 되니 조사해 와 아마 이럴 겁니다. 그렇죠? 쓸데없는 조업을 다 하는 거. pick up it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너가 누가 하겠어? pick it up 해야지라고 대답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it은 뭐 대신 왔는지 조사하시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몸이 막 비비 꼬이죠? 잠깐 쉬었다 할까요? 그냥 끝내면 안 돼요. 뭐 이런 표정이네. 잠깐 쉬었다가 그냥 쭉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업 한지 얼마 됐나 볼까? 1시 32분. 최소한 우리가 이제 전번에 1시간 반 했잖아, 수업. 그쵸? 그럼 오늘은 1시간 한 40분 정도. 그쵸? 다음번에 1시간 50분. 그쵸? 그 다음엔 2시간. 그 다음엔 2시간 10분, 2시간 20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를 조폐겠죠. 야! 미쳤어! 야. 그래서 숙제 풀이를 해야 되는구나. 아, 숙제 너무 많은데, 이거? 풀이가? 그래서 이거 숙제 풀이는 다 못할 숙제 있을 것 같네요. 9시 되면 딱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맞나요? 실적부터 맞나요? 그래서 여기는 한 명의 친절한 학생이니까 뭐라 그랬다? 어? 스튜던트 하면 되겠죠. 가이 스튜던트. 선생님, 저희는 UP 영어 초등부를 졸업했다고요. 뭐 이런 쉬운 문제를 물어보고 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친절하다. The student is kind. 또 she is kind. 그 다음에 행복한 선생님들 happy teachers. 되겠죠? happy teachers. 발언동 시켰네요. 그 선생님들은 행복하시다. 그 선생님들 안만 길어봤자 the teachers인데 안만 길어봤자 되니까 they are happy. 하면 되겠죠? The teachers are happy. 그 다음에 the strong boy 하면 되겠고, the strong boy. 그 다음에 그 손에 힘 세다. The boy is strong. 그래서 이 5번, 6번, 뭐 3번, 4번, 1번이면 똑같습니다. 이 kind가 이렇게 이런 역할을 할때첫 번째 역할, 뭐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다. 뭐 명사를 수식해 준다 이런 말좀 복잡하고요. 어떤 것 만든다. 두 번째는 뭐랑 합쳐져서 비 동사랑 합쳐져서 뭐 만든다? 어떻다 동사된다 이 얘기를 좀 반복하고 있죠. 그 다음에 슬픈 소녀는 a sad girl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소녀는 슬프다. The girl is sad. 그 다음에 그큰 책들 the big books.
오케이. 더는 단수든 복수든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까? 뭐, 어디에는 단수밖에 안 되지만. 그다음에 그 책들은 크다 할 때, 더 복수고, 더 복수 안만 길어봤자 되니까, are big. They are big. 그 다음에 작은 책상, a small desk. 하면 되겠죠. a small desk. 그 다음에 그 책상은 작다. The desk is small. The desk 안만 길어봤자 is니까, it is small. 그 다음에 good teacher 뭐 nice 해도 되는데 굳이 뭐요? good teacher. 그 다음에 the teacher is good. 아이고 teacher라고 썼네. teacher is 대충 씁니다. 선생님 바빠서 이러면 빨리 보내주려고. 그 다음에 small student little 할까요? 뭐 상관없습니다. small 하든 little 하든 뭐 위에 뭐가 있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둘다 small 또는 little student 2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은 작다. The students are small, little. 이때는 내용상 small을 여기 그라고 안 썼는데 깜빡하고 더를 쓰는 게 좋겠어요. 어떤 특정한 사람을 보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화난 소녀 the 더 아닙니다. the angry girl겠죠. the angry girl. 그 다음에 the girl is angry. 다음에 a good desk. 다음에 the desk is good. 다음에 the happy girls. happy girls. 그다음에 그 소녀들은 행복하다. the girls are happy. 다음에 화난 학생들 D 할까요? 그냥 합시다 이거는 그냥 뭐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안 쓰겠어요. Angry students. 그다음에 이 내용상 어떤 특정한 학생들이 화났다라고 얘기한 모든 학생들이 다 화가 나는 건 아니죠. 어떤 특정한 학생들이 화가 났다는 얘기가 이번엔 D angry 아 미안 더 students are angry. 다음에 더 sad teacher. 다음에 더 teacher is sad. 그렇죠? 그다음에 a strong student. strong student. 다음에 더 student is strong. 다음에 kind girls. 다음에 the girls are kind. 다음에 good 할까, nice 할까? good 할게요. good. 해야 되겠네, 이번에. a good student. 다음에 the student is good. 다음에 good books. 다음에 어떤 특정한 책을 보고 얘기할 테니까 the books are good. 다음에 the small little이 더좀 small은 좀 이상하다. little이 좋겠어요. the little teacher. 다음에 the teacher 뭐 small 해도 상관없습니다. the teacher is little small. 예, 그쪽도 원래 숙제였죠? 아니었나요? 아, 그쪽은 숙제가 아니었구나. 그럼 수업하기도 애매하네. 아, 4분 더 채우네. 그치, 9시 되려고. 보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오늘 안치스 모델 조사하기 숙제 나왔고, 그 다음에 녹음은 아무도 안 보내, 아니다. 아, 수민이 아까 보내줬다 그래. 성빈이는 안 보내줬지? 하셔야죠. 이렇게 녹음하는 숙제 왜 해요, 선생님? 열심히 읽고 있잖아, 그치? 맞지? 소리 내어서 읽고 있지. 선생님, 나쁘다, 그치? 정빈이 안 했어. 써놔야지. 안 했어. 엄마한테 일러줄 예정이야. 일러라, 일러, 일본 놈! 그 다음에 목요일 수업 했고, 여사하기 숙제.
해서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번 읽고 오늘 수업했네요. 오늘 수업했어. 오늘이라고 대충 써놓고 나중에 정리하지. 7주 연습 문제. 오케이, 그럼 다 됐습니다. 오케이. 수고했고요. 변한 게 없네. 숙제 풀고 왔나. 수고를 했습니다.